맛있는 먹거리가 풍부한 현대생활. 입맛 땡기는 대로 마음껏 골라먹는 재미도 있고, 손만 뻗으면 원하는 음식을 언제든지 간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예전과 달리 비만 인구가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이죠. 맞죠? 가면 내려간대. 올라오세요. 이게 지금 지방 1kg이거든요. 이 부피가. 신진대사가 돌아가고 있고 정상적으로 먹고 있다면 우리 몸이 그렇게 체중이 과다하게 나가지 않거든요. 구석기 시대엔 비만도 성인병도 없었죠. 자연에서 얻은 음식을 몸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먹었지만 건강했어요. 문명병이라는 표현을 드린 게 예전에 구석기 시대처럼 거친 음식을 먹는 사회가 아니라 자꾸 갈고 빻아서 맛있게 만들고 풍부하게 만들었더니만 호르몬 불균형이 생기고 그게 비만과 성인병을 만들었다고 하는 건 이미 이제 다 잘 증명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석기처럼 살면은 살이 빠질까요? 그래서 7명의 비만인들이 도전에 나섰다. 아직도 구석기 생활 그대로 수렵과 채취로 살아가는 필리핀 팔라완 섬의 타우바투 부족. 20일간의 타우바투족의 생활을 그대로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은 자연에서 스스로 구해야 되는데요. 으아, 문명을 버리고 선택한 고생. 생각하는 거라고 실제로 몸으로 체험하는 거하고 확실히 다르네요. 열심히 해서 왔기 때문에 건강에 있어서 돌아가고 싶습니다. 현대인에게는 혹독하고 힘겹기만 합니다. 탄수화물과 나트륨이 배제되는 음식도 힘들었죠. 하지만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굉장히 좀 신기하긴 한데 보통 다이어트할 때보다 훨씬 더 이렇게 약간 양상이 다른 상태로 내장지방이 먼저 탄 상태로 큰 변화가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환자분들 심리검사 결과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이들에게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구석기인처럼 먹고 살기를 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만큼 비만으로 고생한다는 분들이 많다는 뜻이죠. 외적인 것 때문에 이렇게 제가 평가절하될 수 있다는 게 조금 그렇죠. 운동도 너무 안 해가지고 고혈압에다 당에다 복부 비만에다 비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체중이 아닙니다. 마지막이죠, 진짜. 마지막에. 우리가 몰래 먹는 게 아니에요. 무의식 중에 먹는 거예요. 몸 안의 지방량이 얼마인지가 더 중요하죠. 안녕하세요. 올해 30살이 된 백영광이라고 합니다. 키는 178이고요. 몸무게가 118kg 나갑니다. 예, 주로 고기랑 콜라. 물은 거의 안 드세요. 물은 많이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물은 거의 안 먹는 것 같아요. 필요 이상으로 섭취한 영양분. 특히 탄수화물이 지방이 되어 쌓이는 것이죠. 아침에 깼는데 벽에 기대서 앉아있거나 엎드려있거나 하는 일이 자주 있나요? 항상 자는 버릇이 엎드려 자는 버릇이요. 예. 살 빼셔야죠. 이해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건 있어서 네. 냉장고는 어느 집과 다릅니다. 반찬이 있어야 할 자리에 빼곡한 탄산음료. 쌀은 떨어져도 탄산음료가 떨어지는 날은 없어요. 하루에 콜라 15개에서 20개 정도? 콜라는 저의 분신인 것 같아요. 먹고 싶은 거는 언제나 먹고야 만다는 영광씨. 라면 먹더라도 비엔나 소세지나 그 소세지를 막 넣어서 먹거나 아니면은 배다가 또 고기를 퍼서 고기하고 라면하고 같이 먹거나. 다이어트를 결심한 거는 일 때문입니다. 살을 빼야 돼, 살을 진짜. 너무 비어가면. 이 몸집 때문에 배역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야, 저런 돼지를 왜 써? 뭐 저런 돼지 왜 데리고 다니니? 마음 아프죠. 군산에서 오신 아가씨를 보실까요? 이름은 김빛날이고요. 나이는 24살.
키는 158에 몸무게는 81kg. 외모 때문에 혹시 직업을 갔는데 제안을 받았나? 아, 살 빼고 하려고요. 왜냐면 제 직업군이 뚱뚱하면 좀 신뢰가 안 간다고. 간호사예요? 아니요, 저 영양사. 아, 영양사. 네, 근데 어. 교수님께서 누가 자기 몸도 조절하지 못하는데. 지금 눈 먹고 버리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요? 아니. 영양사 면허증이 있지만 취업하라는 시도조차 못했다고 합니다. 뚱뚱하니까 면접 그니까 뭐 어차피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이력서도 못 내겠는 거. 내가 면접에서 막 떨어질 것 같고 너무 자신감이 없어서. 이 몸무게가 자신감을 떨어뜨렸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에서 온 33살 김민수라고 합니다. 직장은 얼마 전에 그만뒀고요. 좋은 기회인 것 같아가지고 아마 지원 좀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마 마지막 오전이 106kg예요. 그냥 옷 입고 있으면은 제가 100kg 넘는 걸 몰라요. 제가 그렇게 많이 나가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근데 벗고 보여주면은 이제 경악을 하죠. 이 정도. 살이 찐 후 코골이가 생긴 민수 씨는 근무 시간에 자주 졸았고 결국 사표를 냈습니다. 자다가 뭐 숨을 멈춘대요 갑자기. 지금 수면무호흡증 있으신데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이미. 예. 자고 일어나더라도 피곤하죠 아무래도. 밤새 잠을 자긴 했지만 코골이로 저산소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살을 빼려는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채워주긴 했는데. 어후, 안 채워져요. 오래전 어머니의 신장을 이식받았던 아버지를 위해서도 다이어트가 절실했습니다. 아버지가 몸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예전에 신장 이식 수술을 하셨는데 계속 또 면역이 떨어지니까 혹시나 이게 또 안 좋아지면은 가족 중에 또 제 거를 드려야 되니까 지금 살 뺄 결심을 한 그것도 제일 크고요. 초등학교 한 4학년 때부터 통통하기 시작해서 이제 뚱뚱으로 해가지고 계속 그냥 계속 비만이었죠. 이게 한 20년, 25년 이렇게 누적돼 있잖아요, 뚱뚱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더 격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날씬한 사람들은 몰라요. 그렇게 답답하면 빼지. 그러니까 빼고 싶은데도 그게 안 되고 그 스스로가 얼마나 벌레같이 느껴지는데요. 그거 하루 안 먹으면 어떻다고. 그거를 그렇게 맴돌고 그 심정을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이도저도 아니면 그냥 맛있는 거나 먹고 뭐 인생 뭐 있나 행복한 게. 맛있는 거 먹고 뭐 날씬해져 봤자 뭐 예뻐져 봤자 뭐 남편은 일한다고 밖에만 자꾸 회사에서만 있고 저는 이제 집에 그냥 있는 거예요. 비만이 질병인 건 이해하세요? 네, 질병이죠. 웃긴 얘기 해드릴까요? 맛을 몰라도 먹어요. 머리는 맛있겠다, 내가 좋아하는 거 막 이렇게 외친다니까요, 머릿속에서. 근데 정작 먹으면 만족감은 별로 없어요. 2년 전 결혼한 이후 20kg이 찐 진주 씨. 밥보다는 간식을 좋아합니다. 같이 안 먹어요. 뭐 늘 그냥 이런 식이죠. 이 뭐가 좀. 하여튼 먹은 거 같지 않아요. 밥 먹고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보안으로 생각한 게 또. 살을 빼려는 가장 큰 이유는 임신. 지금 아기가 제일 큰 문제예요. 살을 빼려는 이유도 여자로서도 물론 당연히 있지만 이제는 아기에 대한 욕심이 더 크고. 이력서를 내도 이게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외모 때문에, 체형 때문에 미끄러지는 그 심각성을 느꼈기 때문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리고 무릎, 발목, 발바닥 이런 데가 너무 아파서 네, 그럴 때마다 제 자신한테 너무 슬픈 거예요. 식탐이 있으니까 옛날 먹으면 자꾸 그래서 먹고 그냥 일하면서 저 참참이 또 참때 되면 또 라면 내도 끓여서 막걸리라도 소주라도 한 잔씩 먹고 또 일하고 또 술 한 잔 먹고 그러다 보면 또 자제되게 술 한 잔 먹으니까 또 부족해지고 그래갖고.
많은 지원자 중 잘못된 식습관으로 다이어트가 시급한 7명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일종의 이제 음식 중독이 된 거예요. 중독이 된 사람들은 측핵이라는 뇌의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것은 일종의 마약 중독 환자분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과 똑같은 부위거든요. 내 의지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병적인 상태라는 거거든요. 20일간 구석기인처럼 먹고 살기를 위해 출연자들의 건강과 체력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비만으로 다른 질병까지 갖고 있는 출연자들. 구석기 시대는 현대와 달리 몸을 많이 써야 하는 생활인데요. 아버님 우리 아빠 같다. 네. 짠하다. 시작. 한 번 더 하세요. 언니 할 수 있어요. 올라오세요. 기초 체력이 떨어지는 편이었습니다. 하면 들어간대. 올라오세요. 좀처럼 몸에 올라오지 않는 진주 씨는 근지구력과 손발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흔히 뱃살이라고 부르는 복부 비만은 남녀에 따라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내장 지방보다 피하 지방이 많은데요. 손으로 배를 집었을 때 잘 잡히는 게 피하 지방입니다. 반면 남자들은 내장 지방이 많았습니다. 배는 불룩 나왔지만 손으로 잡기 어렵다면 내장 지방이 많다는 뜻이랍니다. 공통적인 문제점들은 첫 번째는 인슐린 저항성 부분이죠. 그러니까 몸에 인슐린이 올라가 있다고 하는 점, 뭐 비정상적으로 올라가 있는 점 하나고, 두 번째는 이제 간 기능 이상. 그러니까 비만하면 가장 처음에 쉽게 다가오는 게 지방간이기 때문에 지방간으로 인한 약간의 간 기능 이상들을 다 가지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남자 환자들은 안타깝지만 이제 당뇨가 시작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 특히 민수 씨는 상태가 나빠서 재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간 기능이 지금 많이 상해 있어요. 예, 지금 체중 감량이 빨리 필요한 상태. 모든 면에서 사실 지금 건강이 굉장히 많이 악화되어 있네요. 너무 비만에 관련된 성인병들이 네. 너무 많이 진행이 돼 있어요. 그거는 사실은 좀 치료가 급하죠. 아버지에게 신장 이식을 생각하고 있었던 민수 씨는 크게 낙심했습니다. 지금 이 상태는 이식 공여자로는 부적절합니다. 이 정도면 전신마취 안 해준다. 어느 병원도. 이렇게 수술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7명 모두 비만으로 인해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등이 함께 나타나는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었습니다. 또한 신체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많게는 7살이나 많았습니다. 다행인 것은 살만 뺀다면 모든 상태가 좋아진다니 다이어트가 절실합니다. 이들에게 과연 구석기인처럼 먹고 살기가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